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단 한 가지. 절대 갤럭시 버즈 라이브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안녕하세요, 영딥입니다. 삼성 갤럭시 언팩 2020 행사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발표 제품은 총 5가지인데 이 중에 제가 관심 있는 제품은 이거죠. 콩! 강낭콩 갤럭시 버즈 라이브입니다. 이제 정말로 콩과 콩의 대결이 되겠네요. 콩나물 대 강낭콩이죠. 갤럭시 버즈 라이브의 모델명은 SM-R180입니다. 이번에 노트20를 예약하면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갤럭시 S20가 그만큼 부진했다는 얘기겠죠? 참고로 S20 사전 예약 사은품은 버즈 플러스를 99,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었습니다. 즉, 99,000원에 사야 했었던 얘기죠. 갤럭시 버즈 라이브. 아마도 판매가가 2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노트20의 사전 예약 사은품이 꽤나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단 한 가지. 절대 갤럭시 버즈 라이브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즉, 제 리뷰가 나오기 전에 버즈 라이브를 구매하셨다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능에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출된 자료를 보면서 버즈 라이브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픈형 구조이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했습니다. 왜 오픈형일까요? 애플 에어팟 프로를 지나치게 의식해서일까요? 기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이어폰을 보면 오픈형 구조는 거의 없습니다. 보스 QC20이나 QC30 같은 경우는 세미커널형이고 소니 WF-1000X Mark3는 커널형, 심지어 애플 에어팟 프로는 기존 에어팟과 완벽하게 다른 커널형으로 출시가 되었죠. 오픈형에 ANC를 탑재한 제품은 화웨이 프리버드3가 있습니다만 이 제품도 역시 ANC에 대한 성능은 대부분 평이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착용 구조입니다. 고정 방식이 조금 특이한데 위하고 아래로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위쪽에 윙팁이 있어서 이어폰을 한 번 더 지지해 준다는 점에서 착용 편차를 많이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픈형의 착용 편차는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ANC는 반드시 밀폐가 잘 되어야 성능이 잘 나오는데 밀폐가 잘 안 되면 성능이 잘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유출된 렌더링 디자인을 보면 그래도 스피커 노즐부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이죠. 이 구조도 밀폐력이 불분명한데 새로 공개된 이 디자인을 보면 노즐 쪽이 전혀 튀어나오지 않고 동그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밀폐가 가능할까요? 상품 기획자,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기도 한데요. 반대로 어쿠스틱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측정용 귀는 제 귀보다 많이 작은 편이라서 오픈형인 에어팟도 밀폐가 잘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버즈 라이브도 이 측정용 귀에서는 측정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 결국 귀의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 소리가 살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귀가 큰 남성 유저들이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올지는 제품이 출시되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구조에서 정말 톰프리의 차음성만큼만 나와도 성공하는 겁니다. 또 걱정되는 부분은 이어 윙이 트랙 형태여서 착용감이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 가이드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얇아요. 그리고 이 안쪽 재질이 사출일 텐데 결국 위하고 아래를 눌러서 고정하는 구조로 갈 것 같은데 이 구조가 과연 편할지 장시간 착용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에는 섣부른 지름보다 신중한 지름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디비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리뷰가 올라가는 대로 알림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버즈 라이브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리뷰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클릭하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